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오늘은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ROKMC9378님의 블로그에 딱 왔어요. 그 해병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아주 좋은 게 이제 써 있어갖고, 고탄성은 70톤까지 나온다. 70톤. 그러니까 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 현재 시중에 출시된 낚싯대 가운데 최고에 팔리고 있는 원다, 테크노스 골드나 은성의 수파골드 등의 낚싯대는 46에서 50톤의 카본을 사용한다. 이게 근데 블로그가 2013년도 한 7, 8년 전된 건데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게 대충 이게 빨리 찾다 보니까, 그런데 왜 비싼 낚싯대일수록 잘 부러지고 약하다는 말을 한다. 그건 왜 그럴까? 카본 재질의 인장 탄성률이 30톤까지는 인장 강도와 같이 함께 상승하지만, 그러니까 30톤 정도 됐을 때 인장 강도, 늘어나는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장 강도. 함께 상승하지만 36톤부터는 탄성률은 올라가도 반대로 인장 강도는 30톤보다 오히려 떨어짐으로, 이 경우에 올라간 탄성 때문에 재료량을 더 적게 써도 되고 또 사용 재료의 자체의 강도도 떨어졌으므로 전체적인 강도는 많이 약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30톤 중탄성의 카본이 아주 효율적인 재료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무조건 고탄성 재료가 좋다고 할 수만은 없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탄성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아주 주의해서 적수에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산 기술의 노하우다. 고탄성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더 들을 건데, 뭐저저 여기는 약간 뭐랄까요, 그 붕어, 잉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민물 전용인 것 같은데, 이런 카본의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제 영상에서 그 낚싯대를 직접 던지고 자, 여기서 스톱.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 지금 마우스 이거 보이죠? 찌의 무게만큼 초리가 이렇게 수그러져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초리라고 봤을 때 2번, 3번, 4번, 여기 오야대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숫자로 말할게요. 사람의 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5, 4, 3, 2, 1로 표현하겠습니다. 5번 아니었죠. 4번도 아니었고, 3번도 아니었고, 2번 끝에 살짝이었고, 1번은 휘었어요. 그죠? 1번은 거진 절반쯤 휘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탄성이 어디 때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을 하는 거고, 오히려 1번, 2번 같은 경우는 탄소의 함유량이 그 높은 고탄성이면 안 좋아요. 1번, 초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초리가 만약에 여러분 존나 빳빳해. 초리가 막 이렇게 서 있어. 그렇게 하게 되면, 초리가 서 있으면 여러분, 예민한 입질을 받지 못합니다. 초리는, 물론 입질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찌가 들어가는 걸 보고 챔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초리를 보고, 초리를 느끼고 챔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은 불화가 많아. 속일 수가 있어. 찌가 제로찌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되면 속주류에 빨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눈은 불화가 심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초리에서 느껴지는 감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풀 끝을 물고 애들이 입질을 톡톡거릴 때는 내내 그것도 들어가요. 찌가. 들어가는데 체면은 안 걸려. 왜? 내내 그거 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초리에다 느끼면은 얘네들이 톡톡 뜯어먹을 때도 초리에서 톡톡 느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물었을 때는 좀더 묵직하게 찍찍 거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초리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입질을 정확하게 O냐 X냐, 이거는 진짜 따먹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정말 입질이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고탄성을 줘갖고 빳빳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건 아니지. 이거는 늘어져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져 있어 갖고 바람에 불어도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원줄이 파도에 이렇게 쓸리거나 아니면은 뭐 목줄이 이렇게 뭐 살짝 닿였을 때도 초리가 그거를 다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초리가 늘어져 이렇게 쳐져 있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오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일단은 초리 맨 끝에 1번대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해가 좀뭔 소린가? 자, 그리고 지금 던졌어.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를 받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바로 2번대 역할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네. 지금 내가 입지를 이런 식으로 챔질하기 직전인데, 자, 챔질하기 직전에서는 지금 이런, 내가 이걸 이렇게 놔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잠깐 대기. 이거 말고 만약에 다른 것도 챔질을 어떤 식으로 하나 모르겠네. 이게 좀더 낫겠네. 자, 이거는 지금 찾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보면, 이건 채기 직전인 거고, 여기쯤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리를 감고 있죠? 리를 감기 전, 다시. 자, 여기 때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대가 가지고 들어가죠?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초리가 이미, 야, 이건 입질이야. 이렇게 1번이 2번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건 입질이야. 근데 2번에서 1번이 전해주는 것을 부드럽게 받지를 못하면, 부드럽게 받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1번이 주는 사인을 2번이 부드럽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게 나한테 느껴져서 내가 챔질을 하는 거거든. 1번이 주는 사인을 2번은 부드럽게 받는 역할이 2번이에요. 그리고 챔질을 했을 때 너무 여기 부분에서 강해져 버리면 2번 역할은 1번 초리에서 오는 부드러운 감을 좀더 확장시켜주는 개념이야. 2번이 세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2번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대가 만약에 그냥 하드한,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쫙 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용해서 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릴에 줄이 타이트하게 안 감깁니다. 그래서 2차, 3차 캐스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엉킴이 발생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2번이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내가 쓰는 낚싯대에 예를 들어서 한 25g에서 한 30g 정도 되는 제로찌를 썼을 때 2번까지가 좀 휘어져 줘야 돼. 초리 끝에만 살짝 휘어 주는 게 아니고 2번도 휘어져 줘야 돼.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던지기 직전인가? 오케이. 여기서 보면 아하이 또 급하네. 자, 스톱. 지금 이건 던지기 직전이니까 이게 안 나온 거고. 아이 참나 죄송합니다 제가 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초리고 여기가 이제 2번이거든요 2번이 살짝 숙여주죠 이 감기는 부분이 살짝 감겨줘야 그냥 찌 무게만으로 내가 감았을 때 2번이 살짝 숙여줘야 리에 타이트하게 감긴다고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번에서 역할이 초리에서의 오는 아주 예민한 입질을 증폭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혹시 그 뭐야 이제 못 잡았을 때 그냥 너무 가까이 와서 감잖아 우리가 줄을 감을 때 2번이 숙여줘야 돼. 2번이 숙여줘서 줄을 타이트하게 감겨야 된다고. 그래야 2차, 3차 캐스팅을 할때 여기서 엉킴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2번이 그리고 챔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챔질을 하면 힘이 거꾸로 와요. 입질을 하게 되면 힘이 여기서부터 땡기는 거고, 챔질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힘이 오는 거야. 힘의 오는 방향이 달라.
내가 땡겼을 때, 내가 챔질을 했을 때는 힘이 5번에서부터 4번, 3번, 2번을 통해서 초리로 가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무 꺾이면서 하게 되면은 입이 터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초리로 가는 그 챔질을 했을 때그 힘을 초리로 갔을 때 부드럽게 분산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역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을 갖다 고탄성을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1번과 초리와 2번은 고탄성을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역할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 바람도 느끼고 중력을 느껴야 되는 게 1번 초리의 역할이고, 2번은 그 초리에서 느껴지는 아주 예민한 입지를 증폭시켜주고, 또찌 많은 빈 바늘을 감았을 때찌 무게만으로도 이게 휘어져 줘야 릴에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래야 두 번째 캐스팅, 세 번째 캐스팅할 때도 엉키지 않는다. 탄성, 아, 뭐, 탄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 낚시장 갔는데, 이거 뭐, 톤수가 뭐, 50톤이고, 뭐, 존나 좋아. 뭐, 이렇게만 해서 그냥 그런 거 사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라고. 오케이? 그리고 다음 3번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부드럽게 릴링을 하죠. 릴링을 하면서, 입질이에요, 이건. 톡톡톡 지금 막 대가 움직이잖아. 그 지그시 땡겨보다 톡톡톡 입질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채죠. 이 봐봐. 이미 지금 힘이 가는 상황이에요. 힘이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힘이 가는 상황. 5번. 오야 때. 4번 살짝 휘죠. 이게 3번이거든. 이제부터 여기가 3번이거든. 3번이 지금 3번부터 이제 그러니까 힘이 지금 여기서부터 전달해. 힘이 5번을 통해서 4번, 3번으로 간단 말이야. 2번, 1번은 여기에서는 역할이 거진 없어요. 3번이 여기서부터는 3번부터는 허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이 허리인데 여기서부터 고기를 갖다가 박으려는 거를 띄우려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탄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막 발발발 떨리죠? 아, 참,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낚싯대가 존나 비싼 건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때 낚싯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뜰채 전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저는 마디마다 합사를 감았어요. 그리고 에폭시를 칠하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슈퍼글루를 발라갖고 그 마디마디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번과 1번의 만나는 부분은 안 했고 3번, 4번, 5번 끝부분. 5번 같은 경우는 4번과 만나는 지점, 4번 같은 경우는 3번과 만나는 지점, 허리 같은 경우는 2번과 만나는 지점에 한 5cm 정도는 그 합사추를 감아놨어요. 그 합사추를 감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루어대 같은 거 있잖아요. 루어대 그 가이드를 감듯이 그 부분을 감아서 강도를 더 세게 만들었다. 물론 무게는 더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막 보면은 발발발발 떨리죠. 오케이? 뭐 내가 막 떠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떠는 게 아니고 고기가 막 발발발 이렇게 할때 고기도 막 떠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가 하는 거냐면은 대가 고기를 세우려는 복원력입니다.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탄성, 고탄성, 고탄성 해갖고 만약에 가마대라든지 일본의 비싼 뭐 다이와대라든지 시마노대 같은 경우는 3번, 4번에 고탄성을 많이 써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한테 무조건 탄소가 많다, 뭐저 낚시꾼들이 야부리를 털고 이빨을 깔때 카본 톤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카본 원단 이름 막 대면서 여러분을 깔 때, 야, 엿같은 소리 하지 말고 1번의 역할, 2번의 역할, 3번, 4번의 역할, 5번의 역할, 이거를 여러분이 말하면 그 새끼들이 아닥을 한다고. 어?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시마노, 테크늄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이와 뭐 베어링의 소재가 있고, 아니 그 소재가 네가 좋은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걸 갖다가.
그게 주는 역할이 뭐냐고. 중요한 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역할이. 어? 뭐 가벼우면 너한테 무슨, 뭐 행복을 줬어, 뭘 줬어. 가벼우면 당연히 무거운 것보다는 느끼는 게 가볍기 때문에, 저기 뭐야, 편안함을 주겠죠. 그죠? 근데 그게 가벼움이 10g, 20g 차이야. 10g, 20g 차이? 근데 앞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가 있기 때문에 10g, 20g은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릴싯을 옮겨버렸는데? 나는 릴싯을 옮겨버렸잖아. 그래서 앞에 잡잖아. 그게 10g, 20g 차이가 나한테는 중요한가? 안 중요하거든.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가볍거든. 오히려 가벼운 데에 릴싯을 옮기지 않은 데는 상당히 무거워요. 제가 써본 것 중에. 아, 지금 또 거꾸로 가는데, 이제 3번 역할이 이거라는 거야. 3번 역할은 처박으려는 고기를 세우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4번은 그 3번이 세우려는 걸 갖다가 부드럽게 받는 거예요. 지금 4번도 살짝 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더큰 물고기, 대물인 것 같은 경우는 4번에서 힘을 더 쓰겠죠. 근데 3번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2번, 1번은 그 움직이면서 3번이 가지고 있는 힘, 3번이 지금 막 복원을 하려는 힘을 갖다가 너무 그대로 낚시 줄이라든지 바늘에게 전달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찢어지는 거야, 터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2번, 1번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지금은 나는 위로 세우려고 하고 고기는 박으려고 하고 중간에 낚싯대가 그걸 갖다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낚싯대의 카본이라는 성질이 복원력을 동원해서 그걸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서버리려고 하면 만약에 존내 고탄성의 카본이야 그러면은 생뚱 맞잖아요. 그죠? 생뚱 맞으니까 어때? 그때는 나머지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목줄이라든지 바늘이 펴지거나 목줄이 끊어지거나. 그래서 그 대에 맞는 카본의 그 함유량과 그 탄소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대가 1호대인데 말도 안 되게 중간에 뭐 킹피시 잡는 그 카본을 집어넣어놨다. 어? 카본 톤수하고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를 넣어놨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어? 계속 펴지려고만 하고 2번, 1번이 그걸 분산을 못 시켜주니까 아마 킹피시 잡는 대를 만들어도 다 같이 그거를 그 분산하는 것 같다. 이제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다 만들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만 생각했을 때아 그러면은 나는 5화 때는 저 새끼 말대로 안 펴줘야 되고 4번은 살짝 펴야 되고 3번, 4번은 킹피시 잡는 걸로 바꾸고 어떻게 구멍을 맞췄어. 그 크기를 맞춰갖고 2번, 1번은 그렇게 세팅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중요한 거는 5번과 4번, 3번, 2번, 1번이 만나는 전체적인 그 중간 부분에 휘임새가 되게 밸런스가 좋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4번이 50을 줬으면 3번이 그 50을 다 받으면 안 되고 3번이 약 35, 15 정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또 2번이 또한15 정도 떨어뜨려주고 1번이 한10 정도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은 그 뭐야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떨림을 약간의 좀 이렇게 완충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3번이 복원력을 그 슬려는 그 복원력의 중심에 있고 4번은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저한테서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 5번인데 나는 뜰채를 안 쓰기 때문에 4번, 5번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올 건데 자, 제가 드롭방하기 직전의 자세입니다. 이게 오른손은 릴싯을 잡고 너무 이빨이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왼손은 끄테를 잡고 그럼 여기서 보면 5야 때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4번. 여기에서 만약에 더 휘어버리면 힘들어요, 낚시가. 낚시가 힘들다는 거는 한두 마리 잡는 거는 못 느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킹을 갖다가 10마리를 잡았어. 킹 전용대가 있고 아니면 1호대로 잡았다고 칩시다. 나 갯바위 찌낚시 1호대. 그럼 1호대가 더 많이 지랄하고 더 많이 떨려서 손맛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더 많이 느끼겠죠. 근데 어쩌다 한번 그 느낌을 느끼면 좋아.
근데 매번 그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킹피시 잡을 때 2루 때 쓰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쓰겠지. 전용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갯바위 찌낚시 대상어가 블랙피시나 드라마 사이즈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40 안쪽으로 됐을 때는 요런 1.75 대가 딱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드롭봉을 하는 겁니다. 안전했는 데다 지금 올렸는데 드롭봉 할 때도 보면은 5번 때는 휘어지면 안 돼요. 5번 때가 휘어져 버리면 내가 갯바위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5번 때는 안 휘는 게 좋고 4번도 살짝 휘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드롭봉 할 때만 4번이 살짝 휘어주는 게 좋지. 이때 만약에 4번까지 막 휘어져 버리면 3번이 하는 역할을 4번이 많이 하게 되면 낚싯대는 더 많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드롭봉도 힘들고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물론 전달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줄이 가진 그 목줄의 데미지라든지 뭐 고기가 힘을 빼는데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드롭봉 할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4번은 안 잃는 게 좋다. 그래서 고탄성을 쓸 거면은 3번, 4번을 고탄성으로 쓰고 5번이야 뭐 탄소가 안 들어가도 그냥 쇠파이프를 해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정도로 5번은 안 휘어야 되고 오야 때는 그리고 1번, 2번은 고탄성보다는 탄소 함유량이 약간 더 떨어지는 만약에 4번, 3번을 뭐 50톤을 썼으면 3번, 그러니까 2번, 1번은 40톤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서 같은 톤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톤수로 만들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좋고 갯바위 찌낚시를 할때 만약에 뜰채를 대지 않을 경우는 그 마디마디마다 합사를 감아서 마디마디마다 깨지는 역할을 좀 방지를 하면 좋고요. 탄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각그대 1번 대 2번 3번 4번 5번에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저기 뭐야 뭐 카본 톤수라든지 뭐 재질이 뭔지 이런 거그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야부를 깐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대충 설명 다된것 같은데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건 많이 잡는 거니까. 많이 잡고 잘 잡으면 장땡이지 무슨 카본 톤수 뭐 카본 재질 알아갖고 뭐그 무슨 뭐 되려고 합니까 그거 뭐 과학자야? 이렇게 잡아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이상. 네, 어버버입니다. 지금 낚싯대를 또이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낚싯대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존에 릴싯이 있던 자리예요. 그걸 이렇게 옮겼어요. 릴싯 위치를 바꿨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새로 제가 한 거고 원래 기존의 걸또 보여드려야지. 내가 항상 잡던 거는 왜안 보여주고 그러냐는데, 오케이. 감았죠? 여기 P 라인으로 감았죠? 여기도 감았죠? 여기도 감았죠? 이렇게 감았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에? 감아서 그 드롭봉 했을 때 감았죠? 여기도 감았고 드롭봉 했을 때 좀더그 뭐야 더 튼튼하게 그리고 릴싯을 이렇게 옮겨서 캐스팅할 때도 좋고 드롭봉 할때 밸런스도 훨씬 더 좋고 오케이? 이상.